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포럼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총괄사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신재윤 팀장입니다. 오늘 포럼은 크게 두 개의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1부의 주제는 39개 지자체 10개 권역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2부에서는 발제는 물론 방금 손을 들어주신 남도막기행의 PM이신 정고필 감독님의 사회화에 토크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특별히 한 분 한 분 이 테마여행 10선의 주역이라고 하실 수 있는 사업관리단의 PM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권역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1권역 SH네스크의 박선희 이사님, 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네, 경기도 권역 파주 강화도, 인천 여기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선희 이사님이셨고요. 네, 이 권역은 오늘 사정이 계셔서 못 오셨고요. 원래 문화컨설팅 바라의 권순석 대표 이사님이신데 아쉽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3권역 문화콘텐츠 생산자 협동조합의 허영철 대표님, 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4권역 메타기획 컨설팅의 오성호 본부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그 다음 5권역 프로젝트 수의 정란수 대표님,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6권역 문화마케팅 연구소의 이호열 대표님, 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9권역 한국문화관광포럼의 정강환 원장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10권역 자작문화학교의 엄태석 대표님, 네, 마지막이니 제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함께 하시는 PM분들께서는 더 힘내셔서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관광진흥과장 왕기영입니다. 제가 작년 올 4월에 이제 국내관광과장으로 왔는데 이 테마관광 10선의 사업을 보면서 제가 예전에 관광에 근무했던 부분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 사업화됐던 부분들로 실현이 되고 진행이 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5년간 끌어오르면서 많은 어려움도 많았을 거라고 보이고, 특히 뭐 작년 올해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준비됐던 사업 상품들에 대한 마케팅이나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크게 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 5년 동안 이 사업을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그 다음에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와 주신 우리 TDI 이동원 대표님과 관계자식분들하고 그 다음에 권역별 10권역에 계신 총괄 PM단 분들하고 이분들과 지자체에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테마여행 10선 자체가 사업으로 보면 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그 사업 자체의 의미나 아니면 상품성이나 아니면 매력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상품화시키고 그게 약간 지역 간의 상생의 어떤 계기로 삼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숨어있는 테마여행의 10선의 매력을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또 지역 관광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잘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을 드리며 문체부 입장에서도 적극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10개 권역에 5년간
분산 체류형 선진관광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5년 동안 약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습니다. 권역별로는 약 10개 권역이니까 한 100억씩 처음에는 한 250억씩 들어가다가 두 개년은 자본 투자 부분이 빠지면서 약 한 100억씩 100억 정도로 120억 정도로 그렇게 투자가 됐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한 3개년 정도는 환경 개선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물론 지자체 사업이긴 하지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이고 2020년과 21년은 그동안에 만들어놓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상품화를 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큰 줄거리가 되었습니다. 인접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과거에는 경쟁구도였습니다. 한쪽에서 뭔가 잘 되면 바로 옆 지자체에서 바로 따라합니다. 따라하면서 우리 거 왜 빼들어갔냐, 아 똑같은 거 왜 하냐 막 그러고 막 서로 이제 또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구도에서 오븐 테마 10선에서는 좀 묶어서 협업하고 연계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MOU도 체결을 하고 지자체 간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MOU나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도 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니라 한 개 사업에 네 개 지자체가 다 같이 예산을 모아서 공동적으로 사업을 해본다든지 그런 어떤 시스템들도 구축을 해봤고요. 이러한 어떤 협업 체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의 생태계가 좀 살아났다. 그러면서 지금 5년 동안 닦았던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해 나가고 그 이후에도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들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또 어느 시점 되면 우리가 당초 하려고 했던 해외 관광객 유치 부분도 계속 좀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 이런 방향으로 계속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콘텐츠 연계에 해당하는 권역별 버스투어에서는 권역의 테마를 반영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서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 개선 그리고 관광 매력도가 향상이 되어서 만족도라든지 모객 수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조금 모객 수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인력 양성 부분에서는 관광 종사자 역량 강화가 저희의 데이터 분석 기간 동안 활발히 이루어졌고 계속 증가했으며 평균 문화 관광 해설 서비스 연계 방문 도움 정도 그리고 관광 종사자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용 태서의 개선 관련해서는 관광 택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더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그리고 이에 의해서 수용 태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관광 포럼 관광 종사자와 사업 관리단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에 대한 협력도의 증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향후에도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관광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용 효율성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에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이 테마 10선 같은 경우에 이러한 권역 간 어떤 수용태세 구축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보시면은 대당 구축 비용이 훨씬 낮으며 이는 이후에 향후에 회수 기간이 훨씬 짧다든지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더 넓은 교통망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함의를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에 권역별로 이렇게 종합적인 어떤 시사점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결국에 앞서 말씀이 나온 대로 그 연계라는 항목에서 다섯 가지 유형별로 다양한 어떤 사업 성과를 지자체들 간에 조금은 상이하지만은 일관성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형태로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연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용이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DMO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부턴가 관광 분야에서 많이 생기고 있었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역의 마케팅을 하는 기관에서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봐야겠죠.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협의체 또 공공이 함께 이루어고자 하는 것들을 보통 DMO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DMO는 일본에서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죠. 광역적인 연계 DMO가 있고요. 지역을 연계하는 DMO가 있고 또 지역의 DMO가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와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역의 DMO를 육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테마행십선이 광역과 지역 연계형 DMO들을 육성하는 작업들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3년차까지는 어떤 지역에 대한 시설과 기반을 마련하고 또 그 부분에서 어떤 브랜드 가치들을 만들어냈다면은 4년차, 5년차에는 그 지역에서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 상품들을 개발하고 판매했었던 역할들을 우리가 진행을 했었던, 그래서 이런 권역의 DMO를 육성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마지막 연차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5권역은 울산, 포항, 경주가 하나의 그 지자체, 3개의 지자체, 광역 지자체 하나, 기초 지자체 둘이 모여서 하나의 권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DMO의 해도지 관광협의회를 구성을 3개 지자체에 있는 민간기구가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 각각의 울산지회, 포항지회, 그 다음에 경주지회를 만들어서 각 지회별로 다시 이런 기관에 대한 협력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관광의 위기 속에서 결국에는 같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묻고 내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때만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저는 DMO의 어떤 특성들을 통해서 좀 찾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권역 DMO, 우리가 테마행십선으로 결국에 발굴해낸 DMO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협력과 협업의 가치를 통해서 관광이 되살아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또 우리 권역이니까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관광의 생태계를 마련하는 게 우리의 어떤 목표가 아닐까,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코비드19가 결국은 관광에 있어서 또는 문화에 있어서 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관광의 그 트렌드 변화, 그리고 관광의 시대에서 여행의 시대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 관광의 정체와 농촌 관광 또는 지역 관광이 진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 구성 요소의 역할이 증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도 이런 트렌드를 따라서 충분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테마 여행 십선은 한국 관광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의 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 협의체라는 개념 DMO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SDGs, 그러니까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인 거기에 이제 관광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여행자 시민 행동 내지는 관광 시민 행동 이런 얘기를 서울 관광재단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지역에서 관광의 사회 가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다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일화의 탈피나 관광의 여행에 있어서 PD나 PM 개념, 그래서 창의성과 자율성이 시도가 됐고요. 그리고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공감형 테마가 발굴됐다. 그리고 소비의 관점에서 가치의 창출, 그리고 관광 트렌드층이 급격하게 40대, 50대에서 20, 30대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자와 관광 현장 간의 밀도가 강화됐다는 것, 그리고 학습을 통한 경험을 공유하고 나름대로 여행 지역에 대한 암묵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행 10선에 선정된 6권역은 전남권 관광개발계획 특성상에서 관광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또 테마행 10선에서 특성으로 했던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6권역은 순천만 습지, 한라해상 국립공원 등 생태와 해양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고 야경 관광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노무는 4개의 가설과 하위 가설을 설정해서 통계 처리해서 가설을 검증했고요. 도와 시군에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문화관광에서 사고 관광업계 종사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225명을 받아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로컬 거버넌스 관광 인프라 법 제도 요인이 영향이 높아지면 권역별 지자체 협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앙정부가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광역지자체 지원이 높아지면 권역별 기초지자체 간 협력도 높아진다. 네 번째, 광역지자체의 지원은 법제도보다 정책결정이나 홍보마케팅 성과관리, 제도적 지원, 행정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테마 사업이 지속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테마형 10선을 찾는 관광객이 지금 관광 전반적으로 이제 점에서 선형 관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광 콘텐츠를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나누지 말고 체류형 관광 실현이 할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협력 부분을 코퍼레이션으로 이렇게 일부에서 소개를 했는데 코퍼레이션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해야 된다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코퍼레이션보다 콜라보레이션이다. 자기가 협력을 하지만 결국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는 윈윈하고 같습니다. 윈윈은 50대 50을 나눠 가는 게 아니라 51과 49입니다. 그래서 코퍼레이션이 아니고 콜라보레이션이다. 각기 협력해서 자기 것으로 해야 하는.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사람산업입니다.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또 관광 예비 전문가들을 또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관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마 10선처럼 크리에이터, 아카다미, 그 다음에 해설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인재 육성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젊은 세대가 관광시장을 주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내년부터 코로나 이후 시대를 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인재 육성 외에 인재 양성 쪽에 좀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춰야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을 거듭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의 주안점을 뒀습니다. 저는 요 권역별로 많은 또 인재를 키우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소재하고 있죠. 그래서 요 권역별로 거점 대학들이 많이 또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민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권역 거점을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조사된 자료에 보면 이렇게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이 다 권역 중심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권역권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젊은 인재들이 그 권역에 관련되는 많은 정보와 스토리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더 키워낼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누가 관광시장을 주도하고 있는가? 20대, 30대가 지금은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 한국 관광시장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요 앞으로 시행하게 되는 테마 10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싶고요. 대부분의 여행 개발이 국내 여행 개발이 그런 플랫폼에다 이제 올리는 걸 위주다 보니까 다 단품 위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의 단편 영화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테마 여행 10선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3박 4일 99만 원이라는 뭐 비유하자면 99분짜리 장편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치면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그 4050 개념의 이 여행이라는 행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저는 허비라는 개념으로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금액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감옥을 일부러 제시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합리적 소비로 잘 안 보일 때, 근데 이런 여가의 영역에서는 합리적 소비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고 허비를 하지 않으면 진짜 허비라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알아가는 그 허비의 과정으로서의 어떤 그 이제 여행으로서 제 그런 이제 고민들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5년간 줄기차게 달려간 테마행 13년 포럼에 이 지리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같이 발제하셨던 선생님들과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DMO, 한국형 DMO 그리고 오근역에서의 실험들이 어떤 의미망을 남겼는지 그리고 향후에 2022년부터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건 정난수 PM께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형 DMO나 일본형 DMO도 같은 개념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외관상의 어떤 외면상의 큰 어떤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이제 지원을 받는 수준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자체적인 어떤 출자를 하거나 어떤 운영비를 내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의 어떤 차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어떤 자생적인 수익 사업을 중심으로 가느냐에 대한 좀 개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국 단위 지역 연계형 관광 산업이 대부분 총괄 조직이 있고 지역별 PD 또는 PM이 있는데 테마행 10선 사업의 경우 이러한 운영조직체계가 잘 운영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관광두레 등 유사 운영체계를 가진 사업과 대비해서 비교해 봤을 때 어떠신지 이것은 저기 전라남도 관광정책팀의 최성남 팀장이 좀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외부에서 거시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 지자체에서 좀 흉내내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뛰어넘는 그런 역할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번에 PM들이 5년 기간을 마치고 끝나기도 하지만 그런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그 테마행 10선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런 세미나 포럼이 있으면 그분들이 다시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조언하고 협업 방안들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 체계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런 예산의 집행 체계가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5년간 1000억이고 사실은 1년에 한 200억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일개 지자체에 그 하드웨어 관광 개발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하드웨어 관광 개발 예산 집행한 체계는 여러 체계가 있어서 국비 지방배 가지고 광역 지자체에서 무수히 많이 지어대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의 예산 체계가 없습니다. 그 지금 돈을 쓰는 체계가 다 그런 하드웨어 위주로 집중돼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고 이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라는 거는 무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짐될 리는 없잖아요. 나중에 저희처럼 이제 여행을 기획하고 연출한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리소스가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의 어떤 집행 체계로서의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전영철 대표님이 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광산업은 많은 경우 성과지표를 방문객 수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전영철 대표이사님이 관광의 성과지표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통신사나 신용카드의 그 빅데이터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예약 사이트를 보면 대부분의 이제 문화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그 관람객이 평점을 줄 수 있고 그 리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문화적인 장치를 갖추고 있는 관광지나 시설들은 이미 우리가 좀 신경 쓰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고객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재방문 내지는 주변의 추천 권유 의사 뭐 이 정도면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숫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중심의 그 로컬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그 관광 사업에 어느 정도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 분석을 하셨으니까 2022년 테마행 10선이 이제 홍보 마케팅 분야에 집중하는데
그중에서 좀 킬러 콘텐츠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이 뭐 가령 여행자 플랫폼이냐 아니면 미션 투어냐 관광 택시냐 DMO냐 등등 했을 때 어느 곳에 좀 방점을 찍고 갔으면 좋겠는지 좀 해안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성과 분석을 이제 하면서 권역별로 굉장히 좀 장단점이 각기 다르다고 느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략이 한 가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DMO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하면서 뭔가 좀 더 많은 테마 십선 사업의 이런 범위 확장을 활동 범위 확장을 이뤄나가는 것이 앞으로 어떤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가장 그 초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고재일 감독님한테 질문이 두 가지가 왔습니다. 하나는 연계형 관광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아까 또 감독님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언급해 주시고 바다 쓰레기 콘서트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즉 뭐냐면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얘기도 됐고 지금 ESG 경영까지도 얘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시사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연계형 관광 사업에 이제 저는 좀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사람도 관광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가장 그 유용한 자원 중에 하나가 로컬 크리에이터들입니다. 내가 갔다 온 여행지를 더 나은 여행지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업트래블링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여행자가 될 수 있고 내 여행이 더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업트래블링이라는 개념으로 몇 가지 이런 바다 쓰레기 콘서트나 캐리어 도서관이나 이런 이제 공공 프로젝트를 좀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거점 지역 단독으로 뭔가 사업들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연계가 좀 필요하겠죠. 지금 권역은 물론이고요. 뭐 초강력 관련해서 패스라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도 그 권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패스와 관련해서도 같이 공동 프로그램들을 모색하면은 여러 가지 또 좋은 모델들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테마형 십선 사업에서 기존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비중을 뒀는데 법적으로 문화관광 해설사만이 관광 해설을 할 수 있고 한정된 예산으로 단기간에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라면 기존 인재를 육성하는 게 효율적이었다고 봅니다. 교수님은 양성이 부족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양성 확대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에 어떤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신지 고견을 주십시오. 지역에 인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젊은 인구들이 유입이 돼야 될 상황이고요. 또 그 인구들이 유입됐을 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없는 상태죠. 제로 상태죠. 자, 그런데 그나마 대학에서는 그런 인재들을 붙들고 여러 가지 지금 교육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역에 이렇게 맞닿아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툴을 아마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저기 우리 이동원 대표님이 예전에 또 그 오권역 하실 때 그 DMO를 구성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활기차게 움직이셨는데 DMO 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교육 방법에 좀 예시가 있는지 좀 고견 좀 주시라고 그러게 왔습니다. 어떻게 좀 조직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 경험담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 뭐 티칭 뭐 이런 개념보다 어시스트 개념으로 자꾸 이 장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걸 모아놓고 보니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행 상품의 구성에서 항상 수직적 계열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행사 중심의 가격 구도가 정해지고 그 사람들이 쭉 거기에 수직적 계열로 접어드는데 그 컨텐츠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수평적 계열로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아서 거기에서 어떤 방법 서로 할 부분이 도출이 되면 그걸 공공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든가 지원을 해서 그게 상품화되어서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만 그걸 밀어주면 그 다음에는 탄력을 받아서 나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외래객 대상으로 타켓을 변경하면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또 테마행 10선 사업의 외래 관광객 대상 역할과 준비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인바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질문을 왕기영 과장님한테 넘기면서 마무리 말씀까지 같이 해주십시오. 시작 자체는 이제 그 국내 관광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최종적인 지향점은 이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바운드 상품으로서 지금의 이 네트워크나 TDI를 통해 아주 이루어지는 그런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한 약 2년간의 이 테마관광 10선이 제대로 잘 정착을 하고 잘 유지가 돼서 이 상품들이 좀 더 매력도가 높아지고 발전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뭐 해외 시장을 유치하게 하는 그 상품적인 부분들은 또 뭐 문체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순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테마여행 10선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